유명 유튜버 찌양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가 피해를 호소한 이후 최근 근황이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찌양은 지난 7월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씨가 자신을 상대로 저지른 4년간의 폭행과 착취를 폭로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찌양은 단순히 폭행 피해만이 아닌 사이버레카 유튜버들에 의해 사생활이 침해되고 금전적으로 피해까지 입은 사실도 함께 밝혔죠. 찌양의 사생활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제역, 주작감별사 정국징 등 사이버레카 유튜버들이 지목되었으며 이들은 찌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찌양은 지난달 1일 마지막 영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린 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으나 최근 또 다른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죠. 14일 YTN 보도에 따르면 구독자 1,070만명을 보유한 찌양은 9월 10일 일부 악성 댓글러 20명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모욕죄로 고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찌양의 법률 대리인 김태현 변호사는 그동안 찌양에 대해 다양한 허위사 사실이 유포되었고 모욕적인 발언들이 많았다라며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원했다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죠. 이어 찌양의 심리적 상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협박 사건 이후 심리 치료를 제안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평소 먹는 것을 좋아하고 친구들과의 사적인 자리에서 과자나 음식을 즐기던 찌양은 최근에는 잘 먹지도 못하고 체중도 2-3kg 줄어든 상태라고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현재 찌양은 여전히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으나 팬들의 응원과 격려가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찌양의 마지막 영상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여전히 뜨거운데요. 네티즌들은 찌양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며 힘을 실어주고 있죠. 댓글에는 언제나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찌양님 힘든 시기이지만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악플러들이 처벌받기를 바랍니다. 우린 항상 찌양님 편입니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앞으로 찌양이 회복하고 다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활발한 활동을 잠시 멈추고 있는 찌양이지만 이번 법적 대응을 통해 악플러들에 대한 강경한 조치 예고에 팬들과 대중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